우리 디펙트 이름 좀 불러주세요. 뒤처리. 디지몬. 설레이는 이 마음은 뭔가. 뒤처리. 보호? 대결? 대결장. 아니, 그지 같은 것만 주네, 진짜. 다음 상점에서 죽을 수도 있다. 첨탑은 위험한 곳이란다. 내 평 먹을까? 평가 먹을까? 내 평이 나가블린 제발. 아휴, 다행이다. 다음 턴에 포션 먹고 때려야 돼. 관절 부수기 지금 오스죠. 3코니까. 그러면은 경각을 하고 넘어가고 다음 턴에. 아닌데? 개인기 쓰려면 경각 못 쓰는데. 그냥 패면 잡네. 헌신, 저지. 원래 맞춰가 그래요. 그냥 팸 잡지. 방밀하는 방패를 합니다. 좀 많이 맞은 것 같은데? 죽을 수도 있는데? 아, 왜? 당신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쫄리네. 광풍 내가 계속 걸렀던 것 같은데 계속 나오네. 와, 하짐석 와일드스.
오졌다. 때리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 뭐고? 개빡대. 나도 빡들. 현실 지배. 아, 알파 미쳤나. 알파를 쓴 와처는 없어. 와처 룬반군은 좀 그렇고. 외형질 아니면 수르라베. 트롤링 잘 나왔네. 잘 나오긴 했는데 진짜 잘 나오긴 했는데 잘 나오긴 했는데 왜 이렇게 불안하지. 일단 교훈 나와서 개인기가 좀 힘들어진 건 맞고. 근데 뭐 저거 힘들어졌으면 지우면 되지. 제거를 쭉 볼까? 방어도 뭘로 올릴 거냐고요? 때려 죽이면 방어도 안 올려도 돼. 추월 추월 고구마 버섯 고구마요 어머니. 개인기 킬각인가? 60 14 육체 수양. 증신 수양이었으면 넣었을 건데. 아예 다 써야겠다. 아 왜 게임 길어짐에 고소. 방어도 200 넘기. 왜 뭐 까먹은 거 같지? 내가 뭐 까먹은 거 있어요?
아, 그거. 비밀 댓글입니다. 나 개인기 교훈 생각하고 있었는데 완전 잘못 생각했네. 아무튼 잡긴 잡았고. 증신수양. 수월 주어. 없어? 아이, 교훈을 좀 봐야 코스트가 생길 텐데. 추월 있었네. 근데 추월 있어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요렇게 들어갔어야 했는데. 급소. 운명 가르기. 아이. 교훈 각이 자꾸 안 나와. 교훈 봐야 되는데. 교훈을 못 보니까 코스트가 없어가지고. 에이스 교훈 각이네, 교훈 각. 와처 단점. 너무 빨리 죽여서 재생 포션 먹을 시간 없음.
교훈, 교훈, 교훈. 아니. 직권. 울화 울화 추월 광휘 교훈각 응? 아무튼 광풍 뿔 부파 이추월 일단 코스트 줄어드는 거 먼저 강화합시다. 졸라짱 센 뱀식물 24 교훈 교훈 못 참아 포션 하나에 영구 강화면 싸게 하는 거 아닌가? 손절 격분 추월 두 개니까 격분 근데 격분 넣으면은 개인기는 나갈인데 손절? 격분 마요 줘 개인기 오래 썼는데 보내줄 때 됐네 왜 알파 쓰고 싶지? 병인가? 내 마음의 요새가 맞는 것 같다. 아, 알파 먹을 걸. 알파가 가고서야 봄인 줄 알았습니다. 사색 집에
교훈각을 볼 수 있을까? 다른 것보다 그게 제일 중요한데. 충분히 나오겠다. 4평 휘갈김 지배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이거 교훈이 있어가지고 지배 강화될 바야. 휘갈김이 낫겠다. 이추월 눈피? 아니면 어피? 커피탄 와처 애들 왜 안 때리지? 수비불 아 장난? 이규준 앞에 바로 하나 지울 수 있는데 안 해. 해결별 걸쇠 힘포션 마음의 요새. 와 다 했네. 삽 꺼지고 삽 들고 갈까? 삽질 좀 할까? 삽질 두 번 할 수 있겠네. 순수 축성 이제 보내줄 때가 된 것 같은데 현실 개척을 보내줄까? 둘 다 보내줄 수 있는 순수를 드리겠습니다. 과일 주스라도 줄 줄 알았는데. 표창 아까 삼욕을 삼욕을 그렇게 했는데 일단 마음의 옷에 나오면서 덱 파워는 클리어 스펙까지 올라왔고 덱만 잘 다듬으면
이러지 맙시다. 이러면은 또 교훈 못 보겠네. 아, 음향성. 요행 음향성 개구릴 것 같긴 한데. 짠. 아. 아무튼 삽이 잘못했네. 장법. 장법 필요했지. 다음에 어우야. 천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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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 이순수 구하가며 심호흡이나 쓰자. 덱 돌릴 필요 없지 않아요. 1, 2, 3, 4, 5. 잠깐만, 몇 장이지? 4, 8, 12, 13, 14, 15, 16, 17. 순수 두 개여도 17장 다 지우는 거는 좀 입슬더스 아님? 그냥 대충 돌려도 깰 것 같은데. 얘들은 왜 빡들이죠? 근데 빡들여도 다 막은 가소롭군. 심호 맹공. 순수는 괜히 리스크만 올라갈 것 같은데. 아, 지타님 호스팅 감사합니다. 아이고. 물 다 마셨어. 요즘엔 커피에 맛이 들어가지고 드립 커피 자주 마시네요. 교훈감 나오나? 물 많이 마셔야 된다더라. 글갈김.
인간의 70%가 물이라면 물 중에 70%는 사람이라는 거 아닐까? 배. 땅 파는데 왜 배가 나와? 가끔 인간같지 않은 부류가 무리였던 게 아닐까? 드래곤볼에서 물로 보지 말라고 하던 게 그런 뜻이었어? 위장크림 뭔데 강화 다 되지 않나? 아 순수 근데 교훈 쓰면 되는데 암튼 이제 다 강화됐으니까 교훈은 대충 태워도 된다. 아 격분 강화 안되네. 병 속에 우정 속에 병 속에 우정 속에 병 속에 우정 속에 부복 괜찮을 것 같은데. 음향성이 있어가지고 온틈절 아 나 쓰지 말자. 표창이 있어서 딜안 모자랄 것 같은. 순수가 어렵다. 방어도 200이 안 되는데. 근데 이거 달팽이라서 그렇고 다음 보스에서는 200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컷 때리다가 회피 도약을 해주도록 하지. 앗. 티베이깅. 와 777 득하 돈 주세요 돈.
와, 툴량님 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왜 777인데요? 7 하나밖에 안 떴잖아요. 빨리 777개월 구독하세요, 빨리. 777개월이면 몇 년이지? 777개월 동안 방송해달라고요? 그때까지 보면 하겠지. 100세 특집 방송. 좋은 각 어차피 볼 거 없잖아. 사이버 노인장 개방. 노인정. 777개월이면 32년입니다. 그때쯤이면 전대머리겠군요. 왜 벌써 빠질 거라고 단정을. 안 빠질 수도 있잖아요. 잘 부르려. 200방어 찍어야 되는데. 이런 창방에서 찍지 뭐. 변직할 금강조 손절. 심장 잡으려면 손절이지. 오늘로 손절 강화하겠습니다. 하하. 아. 순수 이거 괜히 저거만 높아요. 리스크만 높고 별로. 지금 그렇게 좋은 픽이 아니에요. 64년 이네요. 그럼 바로 씨가 대머리겠군요. 아니야. 내 목은 튼튼해. 내 목은 탄탄. 목은 탄탄. 그때쯤 되면은 인류가 탈모 정복하지 않았을까? 인류의 꿈 탈탈모. 50년 전에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겠지. 아, 이거 잉크병 1스택 아깝네. 지금 20-30대 특 초딩 때 통일돼서 군대 안 갈 줄 알은. 하지만 어림도 없이
육체세, 추월, 뒤처리. 기적을 쓰면은 해시계가. 이거 4평 쓰고 넘길까 아니면 격분까지 쓸까? 확률 계산해보자. 이 중에서 4장인데 사색이나 휘갈김만 안전하니까 안 쓰는 게 맞겠지. 어차피 우정이 있음. 아레일리님 3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5분 안전빵이 아니잖아. 근데 어차피 공허 빼야 되니까 쓰는 게 나은가? 낮에쯤이면 통일하겠지 했는데 저녁하기 일에서 이달 전에 미사일 쏘던 그 녀석. 미사일 쏘지. 격부 쓰는 게 맞나 안 쓰는 게 맞나. 아 이거 공허도 빼야 되고 손절도 써야 되니까. 오예. 때쯤이면 통일되겠지 생각했는데 자네 배치 받자마자 웰컴 미사일이래. 그 녀석. 아이고 할인 혜택도 아니고. 경갑. 인생 유비. 그 녀석 못 따오면 번역이랬는데. 따오지 못했잖아요. 해결. 이번 턴에 200 찍지 않을까? 무회가 없네. 그 녀석에게 먹을 거 주는 게 아닙니다. 아 좀. 처지. 경각. 정신수양. 관절 부수기. 200방어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드루 막혔네. 근데 민첩이 저렇게 높은데. 네, 무에 안 나온 게. 입에 좋아요. 아 드레인 29430님 3,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음의 옷을. 오. 아, 광속 모텀. 승리. 요정 알아서 풀어줬겠지. 방 9999 디펙트.